네, 2023년 1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합니다. 자, 한동훈 씨는 여의도에 300명만 쓰는 문법이 있다면 그건 사투리다. 나는 5천만 국민이 아는 문법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익힐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글쎄 뭐 감히 한 말씀 올린다면 젊음만으로는 하지 마라. 권력의지를 반드시 가져라. 그리고 노련한 인턴을 써라 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부를 떠나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 그랬습니다. 지지하는 분 못지않게 저처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죠.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네.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의지죠, 의지.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일상은 거의 비슷하니까 집에서 나와서 차 타고 직장 가고 구내 식당 가서 밥 먹고 옆에 누구랑 잡담하다가 늘 익숙하니까 자세히 보지가 않죠. 근데 어디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뚜리번 보니까 하루가 참 깁니다. 늘 익숙한 데에서는 눈 감아도 술 취해도 집으로는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근데 새로운 곳에 가서 술을 먹으면은 숙소를 찾아가는 것도 고역이니까 힘든 거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긴장될 수도 있겠죠. 항상 이렇게 모르는 길을 미래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떠듬떠듬 가는 겁니다. 자신이 재미는 있어요. 가서 보면. 재미는 있는데 상당히 스트레스가 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죠. 어쨌든 지지와 비판을 다 의식하면서 끝까지 가서 가보겠다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상한 현실 앞에서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해야만 하겠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 막연한 자신감이 사실은 두려움이죠. 자신이 없을 때 할 수 있다고 막 이제 그렇게 억지로 에너지를 내서 자신감을 심어갖고 조금씩 나가는 건데 그 초기에 발동시키는 자신감을 믿고 가면 팽천백패합니다. 억지로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자기들을 북돋아서 계속 이제 그걸 키워가다가 그다음 그러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적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죠. 용기가 생겨서 그래서 적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서 아 저기 구멍이 있구나 하면서 거길 찌르고 들어가는 게 그게 순서죠. 그냥 난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덤벼들면 물론 뭐 그게 뭐 수영이라든지 뭐 다이빙 같은 건 어쩌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생물인 인간을 대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막연한 자신감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은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하겠다는 책임감을 더 느낀다. 네, 상당히 부담 느끼는 거죠. 9회말 투아웃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하하 이때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스트라이크인지 아웃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휘두르지도 않고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면 죽겠죠. 쳤는데 범타가 돼도 죽을 지경이죠. 범타가 되더라도 치긴 쳐야죠. 정말 눈이 좋아서 공을 골라서 볼을 잡아낸다. 근데 그게 참 자신이 없잖아요.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구회 말이다. 무조건 쳐야 된다. 그러다 스윙도 하게 되죠. 후회 없이 휘두르는 게 스윙이 될지 헛스윙이 될지 어쨌든 상당히 고민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가 해온 지금까지 공직의 의무를 공공선 추구다. 공공선 추구다. 네,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 장관이 참 잘 해주리라고 믿고 그한테 맡겨볼 수 없는 상황이 참 절박합니다. 이러한 한 장관을 위해서 저는 우선 이준석 씨를 좀 만나보라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한 장관은 73년생, 이준석은 85년생, 8살 차이가 납니다. 갓 50, 42. 42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빠른 친구들은 대기업에서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장 정도도 할 수도 있고요. 빠르면 보통은 요즘은 늦으니까 한 뭐 차장 정도 하겠죠. 차장이면은 기업에 따라서는 큰 돈을 굴립니다. 신문사에서 차장이면은 중요한 기사를 책임지고 쓰고 만듭니다. 저도 한 기자 5년 되니까 장관 하나 잡으려고 덤벼들었으니까 뭐 40살이면 결코 저한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쯤이면 뭐 세상 뒤집으려고 저도 조자랑 헝칼스듯이 휘둘렀으니까. 중수청이라고 그러죠. 지금 국힘의 위기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이 이탈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도, 그 다음에 수도권, 청년들이 와줬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이들이 그래도 합리적이죠. 영남, 호남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어서 설사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내 지역 연구에 따라 찍는 한이 있더라도 비판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 찍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굳이 찍어주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기권을 해서 엿먹입니다. 수도권 사람들, 저는 이렇게 가끔 시골 가보면 시골 면적이 그렇게 넓어도요. 아, 시골 여론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물론 거기도 답답할 만큼 수구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뭐 하나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의심들이 많고 참 답답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네, 믿어드릴게요. 그까지 날려봐야 얼마나 날립니까? 이래 해주는 게 있는데 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면 참 자잘하죠. 네. 그래도 초는 쉽습니다. 수도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년들, 미래가 있는 청년들, 저는 청년들을 보면은 이렇게 겸손하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스스로 약자 자신이 없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뒤로 이렇게 빼죠. 굳이 손 들고 나서는 용기 있는 젊은이가 드물죠.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들에서 양보를 합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나는 다음에도 이걸 차지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양보를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아주머니들은 빈자리 있으면 뛰어가서 그게 마지막인 것처럼 차지하는데 자기 힘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안 앉고 뭐 나중에 다 비면 앉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 중수청을 어떻게 여의도 문법을 배우지 않은, 여의도 사투리를 익히지 않은 한동훈 씨가 끌어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중수청 중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청년층을 대표한다고 봐도 될까요? 수도권 사람들을 대표해도 된다고 볼까요? 중도를 대표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도 나를 세울 정도로 비판해왔는데 사실은 그 비판이 거의 정확한 비판이었죠. 그리고 김종인 선생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준석이처럼 하진 않았지만 거의 같은 톤으로 비판을 해왔는데 그 비판도 또한 맞는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는 이 김종인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민주당은 여관에서 안 갑니다. 간다면은 그건 정말 희망이 없어 가는 거고. 이제 여당의 언저리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으로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보수를 갈라먹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주 쪽으로는 안 갑니다. 중수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뭐 큰 문제가 많지만 일단 이준석이란 친구가 윤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27일 날인가요? 그날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되는 걸 보고 이제 자기는 더 확실하게 움직이겠다. 이제 그런 뜻을 굽혔죠. 네. 그는 이제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천하영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등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 정의당
의 누구와도 같이 할 걸로 보입니다. 양양자 또 뭐 금태섭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27일이 되기 전에 국힘당 사람들을 하고 어떻게 하기 전에 상견례를 해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준석과의 만남을 해봐라. 만나는 시도라도 해봐라.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27일 날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들고 가속 간다면은 이준석 씨 지역구가 서울 노원 가불병 중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노원이잖아요. 그쪽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한번 이준석을 만나봐라. 이준석을 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품는 제스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의도 문법일 수도 있고 5천만 국민의 문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문법일 수도 있고 5천만 국민들은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누차 얘기했던 김이박 홍안을 거의 해냈기 때문에 간신히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뭐 김이박 홍안 그 큰 틀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해봐라. 뭐 김종인 씨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 역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중수청을 당기는 게 하나의 큰 문제니까 이준석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 대화를 해봐라. 뭐 끌어안기 위하게 아니라 서로 생각을 교환해 보라는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의 지능은 굉장히 높아서 아하면 어하고 알아들을 거고 뭐 언어 자체가 쓸데없는 말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다 노예하고 뭐 고리타분하다고 보시죠. 저는 정치인들 만나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지만 어떠한 누구보다 똑똑하고 말 빨리 알아듣습니다. 단 하나 자기 아집이 있어갖고 자기 식대로 알아듣는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겠죠. 용감하기도 하고. 그 사람 둘이 서로 얘기를 교환해서 해봐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권력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누가 하대요? 권력을 잡으려면 권력을 탐해야 되고 재산을 돈을 벌려면 베풀어야 된다. 네. 흔히 사람을 잡으려면 베풀어야 된다 그러죠. 금전적으로는 베풀어야 사람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베풀었을 때 내가 돈이 많이 주는 사장일 때 나를 위해서 돈 벌어주러 오는 사람들이 오죠. 혼자 돈 번다고 한다. 혼자 돈 벌어도 제가 거래처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사줘야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빨리 대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어디 가서 싸게 살라 그러면 누가 나한테 팔라 그러겠어요? 나는 그 순간의 이익이지만 결국은 내 사업이 빨리 안 크죠. 내가 빨리 크려면 저쪽 가서 물건을 비싸게 사줘갖고 내가 처리하고 그래야만 그쪽도 잘 팔아주면서 뭐 거래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베풀고 권력을 잡으려면은 의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장관까지 되는데 지난번 그 법무부의 연수원에 쫓겨가 있을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버텼죠. 저도 동아일보 있을 때 말년에 참 진짜 심심한 자리 있었는데 아이고 한 몇 년 처박혀있기 지겹더라고요. 그걸 견디는 게 참 어려웠는데 어쨌든 한동훈 씨는 그걸 견뎌낸 거면서 의지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학교 선배인 정치인 선배들이 여러 가지로 건들 거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준석 같은 후배들이 빠락빠락 대들면서 위협을 할 겁니다. 그걸 포용으로 또는 때로는 싸워가면서 또 이재명과도 다퉈가면서 해야 될까 권력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영화가 있었죠. 저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턴.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만드는 건데 30대의 CEO가 탄생했습니다.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창업 1년 만에 여성 CEO인데 너무너무 근데 그는 또 골든걸이죠. 집에 가서는
엄마 노릇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회사 와서는 회사 CEO도 하려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 경영을 둘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기사를 70세 노인을 썼는데 로버트 드니로죠.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장 경험도 많이 했고요. 그가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이 인턴이 경험 많은 인턴이 툭툭 한마디 해주는 게 이 여성 CEO한테는 앤 해서웨이죠. 굉장히 도움이 됐다.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거는 윤 대통령이 국힘당을 젊게 가겠다.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윤 대통령의 미스가 많았죠. 그리고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고리타분하게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개각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건너뛰면서 국힘당이 너무 늙어서 문제가 있다. 내각이 너무 늙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돌려버렸죠. 그건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젊은 것 일색으로 가면서 실패에 빠집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제 만 50된 장관이니까 본인이 젊은 만큼,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워낙 지금 원로가 많으니까 노련한 인턴을 써라.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도움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련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번에 벌써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는 당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윤석열 직계체제에 대한 것도 의식하면서 이 노예한 사람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노련한 사람을 쓰라는 겁니다. 누구를 잡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동훈의 선고 아니겠죠. 그의 복이겠죠. 그래서 권력의지를 가져라. 70대 인턴을 써라. 그리고 이준석을 만나봐라. 이준석하고 토론해서 이준석을 위해서 한번 노론에 한번 비워봐라. 비워놔줘봐라. 젊음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을 쓰면서 5천만을 매료시키길 바랍니다. 그가 잘하면 가장 부끄러운 존재는 이재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 당내 대표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까지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 기회가 돼서 대한민국 통수권자를 꿈꾼다면 김정은이를 꺾어뜨릴 그런 권력의지까지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많은 방법들을 익혀서 해내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